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YBM 공식 1위 명품 토익에서 기초반과 입문반을 담당하고 있는 나은쌤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파트 2에서 헷갈리실 만한 Why Don't라고 하는 친구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Why라고 하시면은 의문사인 왜?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 이 친구는 질문의 뜻이 약간 다르다라는 거. 자, 그럼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갑니다. Number 16. Why don't we visit the new art museum this afternoon? A. Sure, what time were you thinking? B. To tell them we'll be a little late. C. That was postponed until tomorrow morning. Okay. 자, 정답은 몇 번이죠? A번 다들 찍으셨나요? 자, 지금 질문 속에요. 우리 why don't we라고 하는 문장이 들렸거든요. 이 친구는 우리 이렇게 하는 게 어때? 라고 물어보는 파트 2에서 보통 한 두 문제, 세 문제가 나오는 제안문 요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안문은요. 우리 이렇게 하는 게 어때? 라고 보통 could we, can we? 라고 조동사로 시작하면서 요 친구도 포함하는 친구인데 답변은 굉장히 간단해요. 두 가지 수락을 하거나 거절하는 답변밖에 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질문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우리 이렇게 하는 게 어때? 갑니다. Number 16. Why don't we visit the new art museum this afternoon? 그쵸. This afternoon, 우리 오후에요. Visit, 방문하는 게 어때? 라고 지금 들으셨나요? 다시 한번. Why don't we visit? 그쵸. Why don't we visit? 우리 방문하는 게 어때?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자, 수락이나 거절 답변 한번 들어볼까요? 정답은? A. Sure, what time were you thinking? 그쵸. Sure, 좋아요. 라고 지금 수락해주고 있는 답변 찾기 쉬우셨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한번 가봅시다. 제안문 중에 우리가 평서문이라고 많이 헷갈려 하시는 let's라는 친구도 있거든요. 자, 요것도 한번 우리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제안문이기 때문에 답변은 뭐다? 수락이나 거절이다. 자, 갑니다. Number 21. Let's move all these old reports to the storage area. A. Yes, the movers did a great job. B. Sure, I can do that later today. C. They went to the store already. 자, 어떠셨어요? 정답은 몇 번? B번인 것 같나요? 이 사람이 지금 뭐 하자고 제안을 했죠? Let's move all these old reports to the storage area. 그쵸. 우리 창고로 다 리포트를 옮기자라고 지금 제안을 했죠. 그래가지고 답변이 뭐가 나왔다? B. Sure. 좋아요. 그쵸. 그리고 I can do that later today. 그쵸. 오늘 이따가 하겠습니다. 라고 수락해주는 답변이 나왔어요. 어때요? 찾기 쉽지 않나요? 우리 요렇게 파트 2는 제안문이라고 하는 친구. 아까 뭐가 있다고요? Why don't we? 우리 이렇게 하는 게 어때? Why don't you? 너 이렇게 하는 게 어때? Why don't I? 제가 이렇게 하시는 거 어떨까요? 혹은 let's, please 이외의 can you, could you, would you 요 조동사로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다라는 거. 자, 그럼 오늘 이렇게 한번 꿀팁 배워봤으니까 다음번에 why랑 헷갈리지 말고 꼭 정확하게 해석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안녕!